안녕하세요. 카이즈의 윤수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2020 UK5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가 된 이후에 곧바로 신형 8세대 소나타가 출시가 됐었는데요. 이 국산 중형 세단 시장에서 형제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아자동차가 완전 변경을 거듭한 3세대 K5를 새롭게 내놓았는데요. 프리뷰 현장에서 바로 만나보시죠. 신형 K5가 공식적인 이미지가 공개가 되자마자 정말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죠. 우선 기존의 이 둥글었던 앞면부를 잘 다듬어서 간결한 직선형의 라인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닛을 살펴보면요. 두 개의 입체적인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빛에 반사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볼륨감이 더 풍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보닛의 밋밋함을 덜어내기 때문에 날렵해 보이는 감성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릴을 보시면 이 기아 자동차의 상징인 호랑이 코 형상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뭔가 이 가운데 부분에 압력을 가했을 때 파동, 물결의 파동이 일렁이는 듯한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뭔가 심심하지 않은 디자인, 그리고 강렬함을 내세울 수 있는 감성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눈매죠. 이 눈매 부분은 상위 모델이었던 기아 자동차의 K7 프리미어도 Z라인을 형상화를 시켰었죠. 근데 그 라인보다 훨씬 길어지고 굴곡도 더해졌습니다. 기아 자동차에서는 이 라인을 보고 바이탈 사인,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를 형상화한 디자인이 들어갔다라고 말을 했는데 한층 날렵해진 모습을 보니까 신형 K5의 가빠른 심장소리가 이 눈매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 차량은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이 에어덕트 부분이 한층 공격적인 형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기본적인 일반형 모델의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라인이 떨어지지만 이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위쪽으로, 그러니까 V라인으로 이렇게 라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신형 K5의 전장과 휠베이스는 4905mm, 2850mm로 각각 50mm, 45mm가 길어졌죠. 반면에 전고는 낮아지면서 스팅어에서나 볼법한 그런 스포티한 매력이 짙어졌습니다. 측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패스트백 스타일을 형상화한 지붕 라인인데요. 이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각도를 깎아내렸죠. 그래서 더 날렵한 스타일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통 세단의 이미지까지 탈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C필러 라인도 덩달아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각도가 내려갔죠. 그리고 이 부분과 맞닿는 몰딩 라인 역시도 일자형으로 쭉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 라인을 따라서 흐르는 크롬 몰딩은요, 뒤쪽 부분까지 쭉 연결이 되다가 트렁크 리드를 U자형으로 과감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필러 부분부터는 크롬의 두께 자체도 더 두꺼워졌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 휠은 이 지금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 전시가 됐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전용 19인치 알로이 휠이 장착이 됐습니다. 후면부는 상위 모델인 K7 프리미어가 연상이 되는데요. 일단 이 기다란 그래픽 바는 점선 형태로 뛰고 있다가 가운데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짧아지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여기 압축된 바이탈 사인을 형상화한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픽도 아래쪽으로 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라인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제가 엊그저께 신형 그랜저를 봤을 때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디자인이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리어램프의 트렌드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조등이 원래는 가운데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더 아래쪽으로 얇고 길게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 크롬의 가니쉬 장식을 덧댄 머플러 팁이 자리를 잡고 있죠. 듀얼이고요. 사실 이거는
안쪽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크라고 보시면 되고 진짜 백이고는 이 오른쪽 부분의 아래쪽에 하단에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범퍼 하단의 디퓨저 역시도 크롬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지금 이렇게 아래쪽에 버튼이 있고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열리는데 사실 저는 이게 패스트백 스타일로 구현이 됐기 때문에 살짝 이 각도 때문에 길이감이 짧아 보이지 않을까 했지만 생각보다 넓은 공간성을 갖추고 있고요. 제가 그랜저 때는 몸통을 넣어봤지만 이번에는 다리를 한번 넣어서 길이감을 체험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오! 이게 지금 딱 제 발바닥 부분에 안쪽에 2열 그 시트가 딱 닿는데요. 길이감은 상당히 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반신을 넣어본 결과 일단 제 다리 길이만큼의 깊이감이 좀 체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짐을 싣거나 아니면 정말 큰 대형 캐리어를 실으실 때는 무난한 공간이 연출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는 아까 제가 첫 인상을 딱 보자마자 와 이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렇게 운전석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12.3인치 계기판이 있고요. 그 옆으로는 10.25인치의 모니터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계기판과 이 모니터의 경계를 허물었고요. 그다음에 이 모니터가 운전석 쪽으로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보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콘솔을 보시면 지금 운전석 쪽에는 이 바가 없는데 조수석 쪽에는 바가 자리를 잡고 있죠. 그만큼 운전자를 배려한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좀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대시보드의 가죽 소재도 그렇고요. 이 밑쪽으로는 우드그레인 소재가 역시 뭐 K7 프리미어에서도 만나봤었고 모아비에서도 만나봤었는데 자칫하면 올드해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세련되게 아주 잘 자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대시보드 그리고 도어 라인까지도 크롬의 장식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송풍구는 지금 단일하게 라인이 자리를 잡아서 더 간결하고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또 그냥 크롬을 밋밋하게 쭉 연결을 시킬 수 있었을 텐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돌도톨하게 크롬의 어떤 입체감을 살린 디자인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터치 방식의 공조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를 해주시면 곧잘 이 인식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반응성이 따라오게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USB 포트와 충전 포트가 하나씩 자리를 잡고 있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도 자리를 잡고 있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덮개를 씌워서 더 깔끔해 보이는 센터 콘솔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쪽으로는 다이얼식 변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에 P 버튼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R&D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이 다이얼의 바깥 그러니까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디자인도 돌기 형식의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뭔가 그립감이라든지 터치하는 느낌들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옆쪽으로는 크기가 각각 다른 컵홀더가 들어가 있는데 크기 차이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주 얇은 물병만 좀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치하는 부분 역시도 지지해주는 게 아래 위아래로 두 개씩밖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드라이브 모드 역시도 다이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열선과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위쪽으로 3단의 열선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눌러주시면 3단에도 통풍 시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스마트폰 충전 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무선 충전을 시키곤 했었는데 이번에 신형 K5에서는 이렇게 뒤쪽에 그러니까 팔에 놓을 수 있는 팔걸이 앞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핸드폰을 넣어주시면 스마트폰이 충전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시동이 걸려있지가 않기 때문에 충전이 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되게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뭔가 스마트폰이 이렇게 위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래쪽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걱정도 없고 뭔가 신경을 좀 덜 쓰이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납 공간은요. 한 이 정도? 제 팔꿈치 정도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 USB 포트가 따로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짐은 수납을 할 수가 있는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렇게 대시보드 쪽 그리고 도어 트림 쪽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세로형의 줄무늬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밋밋하는 부분들을 이런 디테일로 좀 채워가는 것 같아요. 색상도 이렇게 모니터에서 다양하게 색상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또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면 원하는 색상에 맞춰서 이렇게 라이트, 그러니까 무드 조명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지금 아래쪽이 약간 평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D컷의 스타일이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라인 부분이 원래는 V자로 그냥 이렇게 쭉 되어 있었는데 가운데 부분에 크롬 소재를 덧대면서 조금 더 무겁고 두께감 있는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2열 공간은 휠 베이스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여유롭게 지금 무릎 공간이 주먹 3개 반 정도는 좀 들어가는 공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수석을 지금 뒤로 많이 밀려난 운전석에 맞춰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 공간은 여유가 아주 상당하고요. 대신에 이제 패스트백 스타일이 적용이 됐고 또 전고도 낮아지다 보니까 이 헤드룸 공간은 살짝 여유가 부족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키가 크신 분들은 이렇게 갔을 때 많이 닿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에는 이 앞쪽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롬 장식이 둘러져 있는 송풍구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좌석에 포켓 시트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컵홀더가 두 개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컵홀더 안에 지지해주는 장치는 따로 없습니다. 신형 K5의 엔진 라인업은 가솔린 2.0, 가솔린 1.6 터보, LPI 2.0, 하이브리드 2.0 모델 등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 살펴본 신형 K5 가솔린 1.6 터보 모델은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돼서 최고 출력은 180마력, 최대 토크는 27kg를 발휘합니다. 3세대 K5의 가격은 가솔린 2.0 모델이 2,351만원, 가솔린 1.6 터보 모델이 2,430만원, LPI 일반 모델은 2,636만원, 그리고 하이브리드 2.0 모델은 2,749만원부터 책정될 예정입니다. 완전 변경을 이룩한 신형 K5는 정말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을 했는데요. 사실 기존보다 200만원가량 가격이 더 높아졌지만 소비자들의 열광을 자아내는 디자인과 또 운전자 중심의 편의 사양들이 대거 탑재가 됐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12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신형 K5 3세대 모델 함께 만나봤고요. 저는 카이즈유 윤수정이었습니다.